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을 설명드리려고 저의 얘기를 좀 의견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셀트리온 임직원들한테 2천만 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절차에 관해서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절차를 보면 접수, 예비심사, 심사 및 실태 조사를 거쳐서 자문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문하는 게이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검증 자문단. 두 번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세 번째 최종점검위원회, 이거를 거쳐서 최종 허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출하 승인이 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검증자문단 의견은 지난 1월 17일 일요일날 회의를 했고, 18일 월요일날 발표를 했죠. 애매한 말투로 해서 승인된다는 결과를 했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죠. 중앙약사심사위원회가 1월 27일 예정으로 있답니다. 결과는 그날 바로 발표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검증자문단이 1월 17일 날 있었으니까는 10일 후에 중앙약사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20일 날그 검증자문단 회의 이후 20일 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중앙약사심사위원회가 자료를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점검위원회가 열려서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잡고 있는 시간들이 엄청 길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도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탄핵을 거쳐서 대통령 자리도 끌어내리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어떠한 법규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부 규칙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압에 의해서 특히 뭐 여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현 정세균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서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낸다면 나중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인 것 같지만 시간을 갖고 지금은 공무원의 시간인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을 믿고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곧 만나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2월 초 정도에 지금 허가 권고가 내려지고 허가가 승인이 나면 제 생각으로는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맥주사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고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에 걸린, 조기 진단을 거쳐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에게 정맥주사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2월 중순에 있는 설 연휴 때쯤에는, 레키로나주의 효과를 언론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마음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셀트리온의 임직원들한테 1인당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원 수를 아시나요?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셀트리온 9월달 사업 보고서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원 수가 나오거든요. 셀트리온에는 9월달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2,171명,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133명, 총 2,304명이 9월 말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요. 뭐 직원들을 좀더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2,500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2,500명에게 2천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총 500억 원이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근데 보통 성과급을 지급할 때
영업이익의 5%, 많이 줘야 10% 내에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억 원을 올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의 영업이익이 5% 또는 10%가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적게는 5천억, 많게는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고 경영진에서 그 정도 판단 없이 직원들에게 2천만 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부회장님께서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CTP 59를 크레이지 59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세계 세 번째 나라에서는 세계 두 번째 국가로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너그럽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지금 공매도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 있는 거 아시죠? 공매도도 어쩔 수 없이 상환하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시고 짧게는 3월 말까지만이라도 함께 기다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최근 주가의 하락을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한 31만 원 정도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항선을 조금만 힘내고 기다려보면 우리에게 어느덧 봄날이 오듯이 셀트리온 주가에도 봄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